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교육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여러 나라를 다닐 때 그곳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든지 아니면은 경제가 좀 뒤떨어진 나라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분들이 무엇인가 섬기고 있다는 그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문명이 발달한 나라 아니면 덜 그런 나라, 이런 모든 나라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누군가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 저희들이 정말 상상 못한 그런 문명이 발달할 때고 생각한 나라인데, 특별히 제 가까운 나라에, 일본 같은 나라에 가보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이 섬김의 대상인가? 그렇게 생각한데도 그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섬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 섬기고 싶어 하는,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발견하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적군으로부터 총알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곳에서 같이 대치하고 있는 이 군인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외칠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입장에 있을 때또 하나님이 계시는지 부처님이 계시는지 누구든 막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무엇인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고, 몸에 기어다니는 이도 신으로 섬겼고, 파리도 신으로 섬겼고, 동물들, 가축들, 때로는 어떤 민족들은 산이나 커다란 바위나 나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빕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그리고 참된 예배는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 참된 종교의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온 세상을 손안에 집어넣고 있을 때에 그가 모든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불러들이면서 이 낙성 예식에 참여해서 여기 제막을 하게 될 때에 거대한 신상을 싸고 있는 그 막을 치우는 제막식을 하게 될 때에 여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이 서슬이 시퍼런 정복자의 명령에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의 세 청년들이 신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을 보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지근거리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때에 그의 분노가 어떠했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준비하고 하였다가 이런 음악 소리를 듣게 되면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듣게 되면 너희들은 여기에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기 느부갓네살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분명합니다. 이때에 이 세 청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을 받고 자라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 밑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것은 그들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 두 가지 계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3장 18절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첫 번째 계명, 나 외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린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기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 종교는 강압적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목숨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위협하면서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는 사랑으로 감싸고 안으면서 사랑에 의해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폭력에 의해서 굴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강압적인 종교, 사랑의 종교. 강압적인 종교는 우상을 강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8절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는데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얘기와 같습니다. 우상에 경배하라. 아니면 그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명령하시지만 세상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할 때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폭력으로 생명을 위협하면서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종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이끌어 인도할 뿐입니다. 시편 78편에 보시면은 여기 이러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신앙교육은 조상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모가 자녀에게 또 태어난 자녀는 다음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녀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오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일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들이 겪었던 그리고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줄 때에 자녀들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영어로는 bedtime story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재울 때에 아이들을 팔베개 위에다 그 머리를 뉘어놓고 그 부모들이 겪었던 신앙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자자손손 들려주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시편 78편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나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 일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셋 이 여덟 사람 자신을 포함해서 이외에는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가정에서 태어나는 이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1991년에 71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의 통계를 보면 30년이 지난 올해의 통계로는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하면 28만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91년으로부터 2020년이라면 30년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안에 어린아이들 출생이 6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집안에서 자라난 이 자녀들이 18살이 되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초기에 어린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교회 가면 절대로 자모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어머니들이 갓 났을 때부터 이 아이를 안고 교회에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이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갓 났을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못 들을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성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길러주셔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꽉 붙들려고 애를 쓰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결혼식 주를 했습니다. 여기 잘생기고 눈누만 신랑이 서 있고 여기 예쁘고 상냥한 한
자매가 신부로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명심하도록 들려줬던 그 주례사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들의 결혼식을 주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례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복을 주실 때에 생명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선물인 그 생명, 자녀들을 잘 지켜야 할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역행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이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둘로 쪼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둘로 나누셔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과 아내를 갈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단은 더더욱 성공을 거둬서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한 남녀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아예 그 결혼하는 것까지 막아놓고 있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게 하려고 애를 쓰게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뺏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러시고 그를 위하여 여인을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 한낮에 만났습니다. 여인들은 우물가에 한낮에 가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때 가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다른 여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한낮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배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새로 어느 아파트에 이사 갔을 때에 그 아파트 이웃을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날 지난 다음에 하지 않고 이사한 하루 이틀 되기 전에 노크를 하고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망치를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 망치 어느 집이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서 쓴 그 다음에 얼른 이 망치를 돌려주면서,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일 몇 개를, 과일 한 상자, 이것은 좀 속이 다 보이는 일 아닙니까? 과일 몇 개를 접시에 담아주면서 잘 사용했습니다라고 돌려주면서 우리는 가깝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물을 달라, 우리가 작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청할 때에 말문이 트여집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은 금방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길을 찾는데 여기 경찰서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다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제가 읽어봤는데 참 좋은 건데 하고 주면은 잘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는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을 소개해 달라고요. 아,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말이 맞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난처했기 때문에 말머리를 얼른 돌리는데 뭐라고 돌리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난처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얼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꼭 포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다.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밑줄 그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바로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두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25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먼저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될 때에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고 진실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예배 드려야지 가인처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진리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진리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나서 다른 날 예배는 일주일 내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희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서 역대상 16장에 보시면 예배 드릴 때 그 태도와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방 땅에 있다가 이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왕궁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지 않고 이때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이때 법궤가 제사장들에게 들려져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27절입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다윗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지금 여기에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29절 보시면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춤추며 뛰놀았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뻤으면 그가 춤을 추면서, 네? 저희들은 예배드리면서 춤춰오진 않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법궤를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시면은 여기 다윗이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10절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배를 드릴 때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예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다른 민족들도 이 예배에 초청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29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 당연합니다. 설날 되면 어른들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세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대에서 상관들에게 인사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볍게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헌금을 드리는 걸 보니까 아버지는 만 원짜리를 드리는데 아이는 천 원짜리를 줘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세뱃돈을 받아도 만 원짜리나 오만 원짜리를 받았지 이 어린아이가 천 원짜리는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받지만 하나님은 천 원짜리?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혹시 내가 넉넉하지 못해서 11,000원밖에 없다면 만 원짜리는 어린아이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린아이 가르치는 것, 이것은 예배를 가르치는 교육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많이 변질되고 잘못되어 가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위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백성들, 종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종교심은 있는데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신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어야만 그들이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무엇을 받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이방인들이 아주 멋있게 생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을 보니까 더 정성스럽게 보이고 눈에 띄는 것을 섬기니까 그들의 그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오늘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겨서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신이 됩니다. 많은 책을 읽고 철학자들 또이 세상에 많은 그 탁월한 학자들, 과학자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그것에서 떠나서 내 행위가 강조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다. 우리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 특별히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그들은 공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꾼 것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들은 영과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